Joy Billiards Fighting.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 오늘 시합을 이번에 예, 가출랑 같이 기획하고 예, 엄청난 금액을 스폰해 주신 우리 미라클 피씨.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재력으로 봤을 때 한 30억짜리 시합도 열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네. 농담이고. 네. 자, 소개 인사. 아,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선수들 몇 면을 보니까 또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게임의 질이 열정만큼이나 많이 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시합하시고 네. 사실 뭐 후원이라기보다는 대회가 너무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같이 용사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멋지고 즐기는 경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서로 너무 승부는 치열하더라도 좀 매너 지켜가면서 좋은 그렇죠. 좋은 사교 모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와주셔서. 네, 정말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루 만에 이게 참가가 마감돼가지고 저희가 너무 당황하고 또 코로나 때 또 일주일 연기까지 하고 생활 방역 지금 상황인 상황에서 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미라크 회사는 자 프랜차이즈 업체를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본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가락동 리어카 포차란 술집인가요? 술집 네네. 옆에 내나 술집 그리고 피에스타 PC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야 지금 힘드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죠? 많이 힘듭니다. 가맹점주분들도 다들 힘드시죠, 그죠? 저희뿐만 아니라 전업종이 네. 힘든 상황인데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요번 1회 대회인데 2회 대회, 3회 대회 때는 용사분님이랑 또 네. 좋은 금액이랑 후원으로 아. 계속 이 대회가 이어지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근처에 가락동 리어카 포차베. 전국에 지금 몇 개 있죠? 지금 이제 계약된 걸로 40개 정도 있는데요. 주황색 천막의 추억의 포차가 그대로 아, 실내에 네. 있는 컨셉입니다. 좀 이따 제가 경기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사진도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 주위에 가까운데 혹시나 외출을 자제하고 여러 개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가볍게 한 잔 드시러 가시는 일 있으면 가락동 리어카 포차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 첫 번째 경기에 지금 대표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 경기에 알죠? 네, 1부 리그 경기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 방송 경기 넣으실 건데 혹시나 첫 번째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 서바이벌 많이 들어가봤기 때문에 안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경기 오늘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진행 1부 1-2부 경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은 한지훈 선수. 자 선수가 두 명이 여사 선수가 예, 시합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예, 한지훈 선수와 용인주 선수가 특별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아니 좀 선영님 아드님이면 좀 예, 거의 뭐 장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조금 뭐 예. 일찍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꼭 졸업시키고 뭐. 네. 아니 약혼식이라도 좀 해놓고 약혼식이라도 좀 해놓고 자 리버샌드 자, 첫 번째 득점. 아! 선수들 이름을 설명을 못하네. 선수들 이름을. 좀 안정된 환경에서 좀 한지훈 선수가 당구를 더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방송 테이블에 들어가는 선수들 이름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없는 체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름하고 선수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좀 보내주면서 항상 진행하자. 그래 일단 채팅으로 띄워줘. 그래 심심하면 한 번씩 또 애들 그래 알았어.
아, 대학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한지은 화이팅. 자, 한지은 선수도 화이팅. 우리 참가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화이팅. 저희 방송의 사실 주인공은, 그죠? 여러분들, 아마추어 동호인분들이죠. 선수분들은 저희가 사랑하는 당구를 재미있게 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롤 모델이자 우상이고, 윤하짱 출전했으니 와야지. 아, 대학종군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윤하짱 출전 안 했으면 안 오실 거예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대학종군이? 음료수, 아, 음료수 쏘셔도 되죠, 부산과 형님. 아, 이게 뭐, 예, 방송을 하는 이유가 다, 예,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이벤트, 시합이 아니라. 부산 갈매기님 음료수 쏘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쏘셔도 됩니다. 그럼 자고 있겠죠. 아, 솔직한 거 좋습니다. 대학 동문님. 자, 행운의 득점. 다섯 번 인사를 해야 되는. 자, 현재 40초 룰, 루즈한 40초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0초 안에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 타임 파울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와, 배팅! 와, 남았어. 아, 배팅 끝내줬는데. 자, 우리 한지우 선수, 1차전에서 떨어지는, 예,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멤버 하나하나가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멤버 한분한 분이, 아, 누가 또, 여기서는 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아이, 아스카르드님, 안녕하세요. 하트 뿅뿅. 올리는 게 좋겠죠, 올리는 게. 방송 화면에는 수다금 누님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인 위에 부술별 1부 리그 해서 이름을 올려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리엔샤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해보자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예, 릴레이를 누를 수 있는. 투는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하셨나요? 하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었잖아. 짜면서 어떻게 하면 릴레이를 잡을 수 있을까? 야, 이거 이런. 5대 정도 치고 있어요, 제가. 3번이 앵커님. 자, 저는 여러분, 예, 이 방송의, 예, 메인 BJ가 아닙니다. 컴퓨터도 다를 줄 모르고. 자, 릴레이. 린샤는 릴레이가 되어라. 얍! 아, 릴레이 된다. 아, 마법으로 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리버스핸드. 부습의 1부는 몇점 이상이에요? 현재 저희 시합에는 1부를 1-1과 2로 나눠서 1-1부는 30점 이상, 32점 이상. 1-2분은 27점 이상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3뱅크, 3뱅크는 대학 2점이 점포님 지워집니다. 별풍선 한지원 세개 선수에게 음료수 좀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 대학 한지은 종군님, 알겠습니다. 선수에게 음료수 좀 한지원 주세요. 선수에게 음료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우리 지은이에게, 지은이는 소중하니깐, 좋은 거. 홍삼을 먹고, 네,
비싼 걸 주겠습니다. 홍삼을 먹고 화이팅 할 수 있게. 최학정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옆에 용현지 선수에게도 좀 전달 부탁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용현지 선수에게도 하나 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앉아 있을 때는 별풍선 200개 음료수 하나에 농담입니다. 자, 1대1 없습니다. 오늘 서바이벌로 시작부터 끝까지 예, 전달됩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도 해주시고, 우리 저희 유튜브에 멤버십이란 게 또 특별하게 좋은 기능이 생겼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4번 중간에 테이블 한 개 놓아주시면, 테이블이 지금 모자랍니다. 예. 6명이서 경기돼가지고 오늘 테이블이 모자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구기님. 참가 선수들 이름 적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 의영 씨는 왜 참가 신청 안 했냐? 네? 의영 씨. 요새 과제. 과제 때문에? 응. 핸디는? 핸디는 뭐 여자. 그렇지. 핸디도 알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한지은 삼시. 그럼 제가 채팅으로 바로 적어드릴게요. 김진 선수는 30점. 10점. 형철이가 꼰대가 일단 꼰대가. 네, 나다님 안녕하세요. 네, 꼰대님이 28점. 아, 수면 박는 타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동호인인데 동호인 같지 않은 실력을 보유하신 분이고, 여기 여자 분만 선수입니다. 예, 대한민국 랭킹 현재 3위, 4위에 기록되어 있는 네, 우리 한지연 선수입니다. 아, 좀 뭘 조금은 부족해 보여. 이 정도면 완벽하지. 자, 야, 첫 대회인데도 이렇게 완벽하고 비도 오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 서지 아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철님 28점. 28점. 8점. 앵꼬님 28점. 8점. 당군사랑님 28점. 응? 이렇게 하니까
와, 지금 뭐야, 지금. 야, 지금 독주를 하고 있네. 여기 지금 5분 중에 지금 3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은 양 화이팅, 한지은 선수 화이팅. 플랜카드라도 붙여야 되냐? 되나? 자, 뭐야, 갑자기. 시청자 수가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늦잠 푹 주무시고 지금 이제 조금씩들 들어오고 계시죠? 예. 오, 권영철님, 야, 세게 나오는데요, 시작에. 야, 이 서바이벌 방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초반 집중력이 정말 중요해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뭐 28점이나 27점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예. 야, 오늘 제대로 걸렸네. 11점. 예, 원래 잘 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우리 시부에서 알바도 하고, 예, 당구 엄청나게 좋아하고 잘 치는 친구입니다. 그날이에 걸렸어요. 예. 제대로 걸렸어요. 자, 설정 좋고 공 움직임 좋고 고개 갸우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 있어요, 출발이. 예, 좋아요. 본인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쳤는데 조금 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12점. 오, 이건 끌어쳐야지. 야, 이걸 넣겠다고? 컨디션이 좋다고? 아니, 횡단치나? 넣겠다는 거지. 우와. 와, 이게 빠졌어. 와. 와, 아이, 1차,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 이벤트, 뭐 엄청나게 뭐 목숨 걸고 하는 시합은 아니지만, 이벤트 경기지만,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돼. 이 시합을 위해서. 그리고 맨날 며칠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컨디션도 맞추고. 근데 첫 경기에서 떨어졌다? 야, 멘탈 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올해의 첫 경기거든요. 올해의 첫 경기. 야, 스면 박는 타요님. 아, 타짜 아님?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타짜입니다. 예, 서로가 다 타짜예요. 예. 당구가 인생 최고의 본인 취미이자 특기인 사람들입니다. 자,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사분이? 왕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핸디? 어, 시간은 또왜 이래? 시간이 가고 있는 거야? 아, 그건, 저거는 시간 아니에요. 시간은 옆에 여기 표시, 여기. 44분 10초. 예,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이해하셨죠? 제일 왼쪽에 44분. 이게 시간입니다. 조금 너무 밝다, 점수판이.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더잘 보이죠, 여러분, 이게. 자, 뭐지, 이거? 자. 이게 비켜치기로 될 만한 공이 아니야, 것 같은데, 이게. 먼저, 출전 선수 점수 상황이요. 출전 선수 점수는 한지원 선수 30점, 공현철님 28점, 지금 치는 친분이 내꼰대님 28점이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치시는 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경기. 일부 경기. 하, 피튀기입니다. 아, 피튀기요. 일부 경기 장난 아닙니다. 아이, 하이노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예, 시청자분들을 위한 가락동 리어카 포체베 조이 서바이벌 3 쿠션 이벤트 매치가 지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 스코어 보드 플레이어, 당구 최고의 IT 기업 큐스코의 서바이벌 경기 방식을 지원을 받아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큐스코님 한 번씩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홍보하게 되네. 큐스코님 들어오지 마요. 자꾸 홍보하게 되니까. 아, 정말 재밌습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클럽 한 군데 100여 분이 모여서 아, 1등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콜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면 내가 진짜 슬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벤트 경기에서도 한지훈 선수 떨어져가지고 패자 부활전에서 1등 했나? 아마 그럴걸요. 1부 몇 명이나 나왔어요. 저희가 부수별 제한을 둬가지고 1부가 한 20분? 야,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3점 에버 3.5인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자, 모두가 한지훈 선수를 원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 만만치 않네요. 네. 근데 에버 보존의 법칙. 에버 3.5도 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인이 약 11점을 쳤는데. 아, 네, 이에 대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리어컵, 아, 투터치. 자, 아까 제가 리어컵 보챕의 본사 대표님께서 2회 대회, 3회 대회 더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아까 공언을 하시고 가셨죠. 네. 이 대회 빼고도 저희 조이 빌리어드가 참 교육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당국의 예, 방송으로서 많은 기업들의 협찬을 받아서 좋은 콜라보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팬 가입해 주시고 예, 구독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해 주시면 멤버십이나 팬분들에게는 어떤 정보 같은 거는 시합에 대한 정보 소식 같은 걸 미리 알려드리니까 많이 예,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회 대회는 2회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좋은 이벤트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얇게씩 자주 예, 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자주 들어오셔서 자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이벤트가 종종 있으니까 없어도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있으니까 2, 3개월에 한 번 예, 앞으로는 더 많이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없는 그런 시합입니다. 참가비 만원에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 우승 상금이 100만원이나 되는 예,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감히 만들기 힘든 시합입니다. 제가 거의 한 5년째 6년째 대학생들 시합부터 해가지고 이테크배 시합 참가비 만원짜리 시합을 많이 열고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만원짜리 시합을 대한민국 그 누구도 감히 열 수가 없나. 첫 번째, 만원짜리 시합으로 해서 뭘 남길 방법이 없어요. 예. 예. 내한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시합을 연다? 어찌 보면 머리 총 맞은 놈이죠. 그죠? 예. 머리 총 맞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 저는 총을 맞았기 때문에 참가비 만원짜리 시합들을 계속해서 열 수 있습니다. 예. 열고 있고, 여러 기업들의 스폰을 끌어와서, 그렇지만 상금은 두둑하고, 그런 좋은 시합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합이 참가비 3만원씩 받고 500명 모으고 1500만원 만들어서 500, 300, 200 주고 한 1, 200 남는 시합 이런 시합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예. 일단 많이 사랑들을 해주셔야지 많은 사랑을 못 받으면 그죠? 가락동 리어카 보차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아, 참가비 3만원 받으시죠. 그래야지 조이도 좀 남고 뭐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저희가 그런데 아,
가락동 리어카프처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스폰을 충분히 해주시는데 저희가 참가비까지 받아서 굳이 뭐 많이 남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참가비 만원짜리 시합이 된 겁니다. 예. 아 네츄럴라인님 시원한 거라도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앵꼬님 자. 우리 다섯 분 모두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다 올라갈 수는 없고 우리 한지훈 선수가 지금 1, 2, 3, 4등이야 오마이갓 3등까지 2회전 출전하거든요. 모두 우리 한지훈 선수에게 길을 네, 다른 분들에게 길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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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이 90명 100여명 중에 여성분이 지금 현재 네 분이에요. 한지은, 용현지, 굿보민, 윤아짱 이렇게 네 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여러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셔야지 상위에 노출이 되고 꿀잼각 업버튼 눌러주셔야지 상위에 노출이 되고 아프리카에서 유튜브에서 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가락동 리어카프 차배가 뿌듯하다 2회 3회 더 좋은 시합을 열 수 있다. 자, 아, 좋은 취지로 열심히 준비했다 좋은 취지 아, 나쁜 취지는 아니다 아,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다 적당히 준비했다. 저기 빌리아드 채팅 치는 분이 우리 수타 감독님입니다. 여자 앞으로 몇 명 더 나왔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여자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가하는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한준 선수, 용인지 선수는 조이 빌리아드와 가족 같은 선수라서 편하게 특별히 불렀습니다. 네, 돈 한 푼 안 받고도 와주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은 부르면 뭘 좀 더 줘야 되기도 하고, 그죠? 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아, 지금 공부터 맞았죠? 아, 매너 좋다. 상대 눈치 보고, 스리쿠, 아닌가 이런 눈치를 좀 볼 수도 있는데, 깔끔하겠다. 예. 네. 자, 용인지 선수. 앞 돌리기 짧게.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 노란 공이었구나. 사부님 방조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진짜요? 네, 환장 1번 서비스 5월 9일 제1회 왜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5월 9일 제1회 가락동 리어카프 잡의 조이 서바이벌 스리 쿠션 이벤트 매치 잘 되어 있는데 일단 유튜브는 잘 되어 있고 아프리카 한번 보자. 오케이 아프리카 가락동 리어카프 잡의 저 있어봐. 왜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구보민 착각이 자기님. 야, 좀 그런 이상한 민감한 발언은 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시합이 아니고 용인지하고 한지연은 예. 저희 조이 빌리아 가족 같은 친구라서 예, 이벤트로 참가하시는 겁니다. 구쁨이 작가님 그런 소리는 소식은 어디서 들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소식 야 내부 민감한 이런 소식 이런 것도 엄청 잘 들으시네 당국의 인원 아니면 듣기 힘든데 하여튼 스미스님 방제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연맹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연맹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수정을 안 했는데 그대로인데? 네. 아, 오늘 뭐 진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 와, 조이 빌리아드 유저가 뽑은 꿀잼감 방송 1위.
그래도 당구사랑님도 그렇고 한진양도 그렇고 저력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예, 쉽게 앵꼬가 나진 않을 거예요. 하와이 브라질. 예, I'm Korean. I like Brazil. I like Brazilian. 홍고라에도 이점이 있죠. 있죠. 분명히 있죠. 예. 내꼰대님과 권영철님이 홍고라는 데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큐미스 두 번째. 야, 큐미스만 안 했으면 오늘 지금 에버 한 5는 치고 있었겠다. 야, 큐미스를 여러분 30분 만에 큐미스를 두 번이나 하면서 지금 에버 3.166을 치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아, 형철아, 네가 이렇게 잘 치는 친구였다니 몰라봤다. 앞으로 안 까볼게. 우리 시부에서 야, 시부의 직원인 친구인데, 야, 오늘 장난 아니네. 우리 조이 방송에서 몇번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장난 아니야, 정말. 야, 3.166. 뱅크샷. 오 마이 갓, 당구사랑님 0점. 오. 에, 마스크 있어야 됩니다. 에, 없으면 안 되죠. 사회 시국이 시국인지라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자, 당구사랑님 화이팅 하십시오, 당구사랑님. 지금 불과 6이닝밖에 안 쳤는데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아, 나는 왜 점수가 없을까? 자, 에,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당구사랑님. 공이 안 왔을 뿐입니다. 화이팅! 0점 되면 끝 아니에요? 0점까지 괜찮고,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 점수를 나눠봤기 때문에 한번더 봤습니다, 점수를. 회전력! 위험하다. 어, 나이스. 아, 다 같이 박수 쳐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어우, 다행이시네요, 이런 모습. 야, 덩달아서 우리 굿보민 양이, 아, 굿보민의 한지은 선수가 같이, 야, 공동 4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네, 크게 잘못하신 거 없는데. 여러분은 봄에 웃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 정말 예, 생사가 달려 있는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아. 0점이 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혹시나 컷오프가 되었다. 그것도 방송 경기에서. 아,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 굿뽕이 경기를 볼 수가 없다니 아쉽네요. 굿뽕이 경기 볼수 있죠. 굿뽕이가 당당하게 살아 올라와서, 예. 최고의 인기 스타, 예. 대한민국 21점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 굿뽕이냐. 아, 와, 진짜 뒷구야. 꼰대님, 공좀 주세요. 우리 지은이한테 공좀 달라고. 제발 좋은 공좀 달라고. 공들이 왜 이러냐고. 미쳐버리겠다. 아, 자,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 안 한다니까. 왜 수고해? 즐겨야지. 힘든 일이 아닌데.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 굿포민도 홍삼 하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구멍 갈수 있어. 부드럽게. 자자자자자자자. 야야, 제발. 야, 안 맞으면 네, 죽는. 스폰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뒷골 땡겨. 아, 뒷골 땡겨. 아, 잘 쳤는데 씨, 살짝 두껍다. 씨, 어,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뭐가 땡겨.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아. 방 공 움직, 이 공 움직임 봤어요, 여러분? 횡회전을 줄이고, 와, 낮은 당점으로 쭉 찔러 넣는 거? 와, 미쳤다. 와, 방금 샷은, 야, 내가 쳤다고 하더라도, 정말 만족스러운 샷일 것 같아. 저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 내가 쳤다고 하더라도, 와, 오늘 샷 괜찮은데? 야, 잘 쳤는데?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와. 와. 106점. 야, 인생 경기가 또 방송에서 나오네. 일단 뭐 1등은 이제 상관없어요. 1등이 잘 치는 거는 이 나머지 분들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야, 권영칠님하고 내꼰대님은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지은 선수와 당구사랑님 아예 잘라버려. 그러면, 예. 뽀파이님 안녕하세요. 스코어도 카메라 좀 틀어졌어요? 아, 제가 보기에 좀 틀어진 건 사실인데, 저희가 보통 방송 이 라인 맞춤 중에서 가장 잘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 뽀파이님. 야, 야, 세심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스코어보다 안 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야. 자, 우리, 예? 뉴욕 오픈에서 크롬펜하 세계 1위 크롬펜하워 선수를 꺾고 우승을 한 우리 한지은 선수를 모셔놓고 지금 이런 무슨, 아. 어, 뒷골 땡겨. 케이스 무슨 리벨 무슨 100개 줬구나. 음료 배달 다녀오세요. 케이스 무슨. 아, 나 너무 웃긴다. 아, 눈물 날 것 같아, 웃겨서. 케이스 무슨님 사랑합니다. 아, 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케이스 무슨님. 아, 나성진님 안녕하세요. 지금 케이스 분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시청자분들과 쫙 올라오고 있고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음료수를 갖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절대 까먹지 않고 네, 들고 있겠습니다. 음료수. 네. 음료수를 딱 두 손에 주고 케이스 분수님이라고 내가 적어서 잠시만 수타운님 좀 와주세요. 와줄 수 있으면. 상금 얼마인가요? 아, 살살님 상금 최고 중요하죠. 상금. 아, 상금 엄청납니다. 예.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부와 명예를 전부 다. 아, 교수코님, 교수코 대표님. 예. 아니야, 그건 아니. 음료수를 한 박스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거랑 그것도 같이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그 포스트잇에 붙여서 갖다 주려고. 아, 알겠지. 지금 뭐 누구 줬다 말하기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야, 너 지금 용현지 보민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말고 홍삼 말고 음료수 하나 가져오고. 카톡 보내요 지은이한테. 지은아, 그냥 전반 쉬었다 들어가. 이렇게. 뒷골 땡겨 죽겠다. 아, 오씨. 포스트잇 또? 상반된 저 점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권영철님이 지금 경기를 엄청나게 달고 놓고 있고 당구사랑님이 감을 찾으셨습니다. 자, 야 마이너스 6점. 와 토할 것 같다. 그래도 한 2-3점만 탁 치면 되는데. 아 가면서 이거 보민이 하나만 갖다 주러. K 스폰서님, K 스폰서님, 스폰서님, 보민 화이팅, 화이팅. 야 호진이 창호 빨리 떨어지고, 야 화삼이 음료수 심부리면서 해라 그래. 죽겠다 나. 혼자. 우리 전반전 끝났을 때 나 잠시 한 5분만 쉴 수 있게 좀 와줘, 알겠지? 5분만 좀 봐줘. 되더라고. 초이스는 좋았는데 참 맨날 두 개가 이렇게 다 올라가네요 지금. 아니요 쉬었다 들어온대. 야 차라리 그게 낫다. 아 에, 쉬었다 들어오는 초이스를 선택한 우리 한지은이야.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잠시 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근데 이번에 공 괜찮았잖아. 이거 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 보고 결정해도 되는데 그 유리한 상황인데 봄이. 아 이거 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모르겠네. 이게 두꺼운 두께에서 살짝 밀리면 지금 자연스러운 공인데. 아 근데 얘는 너무 잘 친다 오늘. 아 우리 권현철님, 야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친 우리 당구장 친한 동생이라서.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 가재팬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짧게 회전이 절제되나? 이게? 와, 이것도 되네. 분명히 깊었는데, 그죠? 회전이 완전히 절제되고 속도가 좋아가지고, 야. 참 환장하겠다. 이건 못 치겠지. 이거면 이 사이로 빠질 거예요. 예. 이 사이로 이거는 못 칠 거예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 1등이 확 많이 쳐버리면 유리할 수도 있죠. 예. 이거는 빠지죠. 예. 딱 구조가 예. 빠질 만한 공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두껍게 맞춰서 회전을 많이 끌어야 되거든요. 좀 보통 20점대 점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구조를 가지기가 치기가 힘들어요. 옆돌리기 충 편안한 공입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당구사랑님. 1등이 다른 선수들 다 잘라버리면 한지훈 선수한테 유리하죠. 맞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한지훈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권영찬 선수를 응원하면 됩니다. 다 4명이서 골고루 나눠가지면 우리 한지훈 선수만 어대입니다. 어대. 아 그래도 재밌어요. 우리 앵꼬님 화이팅. 앵꼬님도 힘내시고 화이팅. 천천히 테이블 공 움직이는 보면서 눈을 파악하고. 예. 네 대학정원님 잠시 쉬고 있습니다. 가자. 공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닙니다. 지금은 네, 실수하지 않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야 밀렸어요. 지금 밀리는 각을 절제로 힘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당점이 약간 더 높았다. 크, 어렵네요.
L분 두께에서 짧게 지려고 하면 키스 위험이 좀 있거든요. 두께를 절묘하게 잘 써야 됩니다. 짧게.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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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 공이 조금 또 문제가 있네요. 빗개치기 짧게를 쳐야 되는데 1족구를 두께를 쓰면서 빗개치기 짧게를 쳐야 됩니다. 1족구가 가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너무 얇으면 키스 나고 당연히 그죠? 가고 두께를 쓰면서도 내 공이 길어지지 않게 살짝 쓰고 먼저 가는 방식으로 1족구 가는 거 상관없이 너무 짧나? 와 자자자자 아 꽃니님 뒷공이 어려워가지고 괜찮네. 아 우리 햄톨님 안녕하세요. 잘생기고 우리 젊고 잘생기고 당구도 사랑하는 우리 햄톨님 어서 오십시오. 1.5회 회전이 답이 나와 있군요. 답이 나와 있고 일단 비슷한데 약간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속도를 살리면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부족했는데 이 계산이 왜 회전이 약간 부족해 왜 저렇게 안 좋지? 수구가 0.5에서 위치에서 출발하고 떨어지는 라인이 1.2 정도 된 1.5에 회전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한 1 정도밖에 안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절반의 두께보다 살짝 얇은 두께로 들어갑니다. 65에서 40 추천드립니다. 약간 길어요. 네, 30까지. 순서가 안 맞아. 맞나? 맞구나. 맞아. 맞아. 아니, 맞아. 지금 맞아. 자. 당구 사랑님, 힘내십시오. 자, 닉네임 멋지지 않아요? 당구 사랑님, 참. 저는 그리고 창가비가 조금 창가비에 부담이 없고 상금이 많으면 좋겠는데 창가비에 부담이 좋고 상금이 많기보다 상금의 폭이 좀 확대되는 시합을 좀 기획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1등이 많이 가져가고 뭐 1등 상금 사람들 전부 다 물어보죠. 1등 상 우승 상금 얼마인데 무슨 시합 한다고 뭐 하면 우승 상금 얼마인데 맨날 이렇게 뭐 왜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왜 자기가 우승할 것도 아니면서. 아, 로또 같은 심리가 있나봐. 왠지 우승 상금이 큰 시합에 나가면 자기가 우승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상금의 폭이 넓은 시합이 더 좋지 않나? 그런데 지금 부각되고 막 하는 거는 야 우승 상금 500만원짜리 시합이었는데 우승 가면 1000만원짜리 시합인데 아마추어 시합 왕 열리고 기사도 많이 나가고 아 총 상금이 얼마래 이런 좀 시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승 상금이 얼마래 이거보다 총 상금이 얼마래 상금의 좀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갑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마음은 즐겁게 예. 혜택은 골고루 그런 그러니까 우승도 못할 거면서 왜 우승 상금들은 왜 맨날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우승 상금 한 사람, 우승한 사람들은 맨날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네. 계란골 방언이.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그 말 또 일리가 있죠. 예, 꿈을 가지고 사는 거죠. 계량도 방안이 말씀하니까 딱 바로 와닿는다. 아 목표가 그죠? 예.
돈보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아, 계란골 먹었나니 말씀하니까 또 어느 정도. 아. 네, 오염토르 같은 님 같은 분들 보고 우리는 네, 모모라 부른다. 아, 얄개씨 그러네. 건전한 마인드가 좋죠. 대회 자체를 즐기고 약간의 긴장감을 즐기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앞돌리기 도저히 빠질 라인이 없습니다. 간결하게. 좋아요. 속도 좋고요. 자, 어, 좋아요. 저 옆돌리기 흰공 충분히 보이죠. 좋습니다. 회전력 결제하고 간결하게 탁탁탁 탁탁탁 부딪혀만 넣으면 됩니다. 포지션까지 노릴 수 있는 야, 세상 최고의 좋은 공입니다. 세게만 치면 됩니다. 두께야 뭐 절반에서 3분의 1 정해져 있고. 지금은 그런데 지금 뭐 권영철님 빼고는 뭐 특별하게 다들 두각을 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전반전에서 지금 초반에 야 꼴찌를 달리시던 당구사랑님께서 후반전에 엄청난 지금 아 힘을 발휘하시면서 거의 2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거의 마지막 이닝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0분이 26초 맞지? 지금 10분이 아니라 헷갈리네. 뱅크샷. 개치기를 치고 싶은 욕구가 강력한데요. 라인이 키스를 빼 잘 처리해야 됩니다. 또 키스 잘 뺐고요. 너무 짧아지지 않게 완벽하게 굿 굿. 자 남은 시간은 9분 48초. 오케이 9분 48초. 남은 시간은 현재 9분 48초입니다. 지금 아 한지훈 선수가 잠시 빠져있기 때문에 60분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예, 1라운드는 60분 경기, 2라운드부터는 45분 전후반 45분씩 경기를 합니다. 쫄깃쫄깃하죠. 그리고 서바이벌은 후반전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후반전이 전반전이 어떻게 됐든 하다가 특히 후반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야 이제 끝을 향해 달리니까 정말 쫄깃쫄깃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 꼰대님까지 치기 시작한 사실은 뭐 이런 상황 다 잘 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 한지훈 선수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몸까지 나는 내 선수들이 몸까지 풀리고 야, 다 잘 쳐버리면 이 한지훈 선수한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아예 권영철님만 압도적으로 잘 쳐버리는 게 한지훈 선수한테는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어, 이거 좀 다 잘 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야, 집중력들이 막 올라오는데. 와, 꼰대님도 에버. 지금 순식간에 에버가 1.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와, 토탈 에버가 지금 전반전. 오.
야, 안지는 잠시 쉬기 좀 잘했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뭐 모르겠다. 자, 약간 밀렸다. 야, 내 꼰대님. 권현철님, 한 15점 한번더 쳐주세요. 나머지 다 한준 선수와 같은 점수로 시작하게. 오, 좀이 집중력이 무뎌지네요. 뭐, 운이 없어서 빠진 거긴 한데. 야, 이게 또 저래 빠지네요. 자, 앞돌리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얇은 두께, 수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족구가 수구가 갖고 있으니까 샷은 간결하게 임팩트 없이 라인 좋아요. 아, 약간 얇다. 아, 약간 끌었다. 키스나 이러면 아 당점이 약간 낮았어요. 길게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 야 되돌아오기는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 2.5 수구가 0.5 맥시멈이 걸려 있긴 한데 걸려 있긴 해요 지금 라인이 되돌아오기 치는 것도 좋고 아이 센스 좀만 발휘하시면 투뱅크 맞아 있는데 이 치잖아요 원, 투, 공 맞고 쓰리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 진진진님 예, 용인지 굿보미는 어떻게 되고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수타 특파원님 혹시 경기 상황이 그렇지 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우리 용인지 굿보미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전 끝나면 말 아니지만 진진님 제가 한번 싹 보고 와서 진진님한테만 귓속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아하하. 야, 내 꼰대님이 와, 잘 튼다. 완전히 살았다. 이거 뭐 전혀 알 수가 없다. 아. 지금 도톰한 두께로 밀어도 되나요? 조이 각도가? 흥랑꿀 홍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행랑골 홍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행락고롱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년이 지나도 절 사랑이. 야, 천년까지는 필요 없고 10년만 사랑해 주십시오. 예, 10년 안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행락고롱님. 아, 수타운드님이나 점심 때좀 맛있는 거좀 시켜줘. 김밥 먹어야 되는구나, 참. 오늘 패자 부활전은 없고 패자 전만 있습니다. 패자 전. 아, 행남골 홍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저희가 예, 맨날 며칠을 고생하고 이런 시합을 예, 남는 거 없어도 열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희는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갑이 만원에 상금 있고 패자전까지 만들어주는 간식 식사까지 대접해드리고 와 환장합니다 진짜 그죠? 패자전도 있고 단돈 만원 내고 밥 먹고 게임도 두 번이나 할수 있고 떨어져도 한번더할수 있고 최고입니다 최고
유경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구독 신청 안 돼 있으신 분들, 팬가입 안 되신 분들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지훈 선수는 잠시 전반전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6점인 상태로. 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가 몸도 풀려있지 않고 너무들 잘 치신다. 조금 쉬었다가 후반전에 기력을 보충했다가 후반전에 내가 한번 치고 나가야 되겠다. 야, 우리 앵꼬님 아깝다. 잘생긴 젊은 분들. 근데 자, 게임비 뽕 뽑는 게 아니죠. 게임비 이상 이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부산갈매기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네, 비워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우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라고. 어차피 끝나면 5분간 또 쉬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네. 자리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게 사실은 보기는 좋죠. 네. 보통 조금 야 내가 아씨 짜증나 네, 힘들어하는 친구 힘들어 이렇게 생각되면 자기가 잠시 쉰다 이러면 딱 나가도 되는데 야, 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야, 또 쨍하네. 마음이 착해가지고 본인도 생각할 거야. 아, 좀 자리를 비워도 되나? 자리 비우면 매너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리 비워도 뭐 상관없는데 자기 자리를 비우면 터치 보드를 누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매너상 또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난 한지현 선수, 용인 선수 이런 젊은 친구들,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들 꿈꾸고 열심히 훈련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아 진짜 가슴이 너무 쨍하잖아. 얼굴도 예쁘고 당구도 잘 치고 저기 차가기까지 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 착하고 예쁘고 당구도 잘 치고 와, 완전히 사기다. 전반전 마지막 턴 지금 이렇게 되면 아 한준 선수가 후반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적을 한번 예, 바라보겠습니다. 사연자 지신 누님? 뭐 또 누님이야. 야, 그래도 갓 20살 된 여자 선수가, 아무리 선수지만 여자 갓 20살인데 이제 30점 핸디를 놓고 야, 이 당구를 지금 우와 앵코님 와 초이스 세 끝나고 너무 잘 치고 있는데 요만큼이 다 잘 빠진다. 아 뭐라고 나이스 미츄 예. 우 당구사랑 예스 당구사랑 is 아마추어 빌리어드 플레이어 예. She is 예, 한지은 예, 프로 플레이어. 터프트 도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좋아요. 두께 간단하게 살짝 밀어서 보라굴림은 과거에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와 한진 선수가 빠지고 다른 선수들도 다 잘 쳐버려가지고 점수들을 지금 나눠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권영철님이 현실적으로 1등의 자리를 굳혔다 이래 생각되면 야, 나머지 세 점수 선수의 점수를 다 뺏어오는 게 권영철님이 한진 선수한테 유리한데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섯 명이 되니까 한진 선수는 뭐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Yes, now hitting is player, hitting player is 당구사랑. She is good amateur, he is good amateur. 예. Village player. 디스 게임 이즈 이벤트 게임. 가락동 리어카 포차 컵. 더 퍼스트 가락동 리어카 포차 컵. 오케이. Do you know? Understand? Yes. Mean village love. 자, 전반전의 마지막 내꼰대 님. 전반전의 마지막 들어갑니다. 나카무라. 나이스 미츄. 하이. 고니치와. 아리가또. 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됐어. 야, 이 전부 다 잘 쳐버리네. 화이팅! 꼰대라도 살아남아라. 다 살아남아라. 근데 누구를 응원하고, 뭐, 누구를 뭐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예스, 나카무라 나이스 미츄. 자, 지금 이렇게 되면 현지, 지은 선수가 뿌렸으니까 지은 선수가 마지막이겠네요. 자, 1번이 내 건데 28. 그리고 맨 마지막이 한지은이고. 그렇죠. 핸디게임이 아니에요. 핸디게임이 아니에요. 잡아주고 잡힐 거가 없습니다. 네. 잘 찍고 꼬준형님 어서 오시고요. 2회 대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후원 많이 좋아라 해주시고 해주신다면 뭐 2회 대회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당구사랑님이네요. 당구사랑님이 몇 점이지? 27점이었나요? 27점이네 당구사랑님이? 27점이네요. 네. 한준호 아니죠. 아까 마이너스 6점이었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6을 뺀 24점 출발입니다. 아까 마이너스 6점이 있었죠? 네. 세 번째가 앵꼬님. 앵꼬님. 28. 그럼 네 번째가 권영철이겠죠? 28. 리어카 포차를 많이 가야 이해가 열릴까요? 네, 여러분, 주위에 리어카 포차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구에도 예, 많은 예, 공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하, 아깝이. 혜아님,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12번 테이블. 여러분, 잠시만요.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일신호 일신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안지은 선수. 전반전에는 권영철 님이 날아다니셔가지고, 그죠? 자, 1라운드는 3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크게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경기에서 뭐 1등을 해야지만 우승한다가 아니라, 올라가는 게 일단 장땡이에요. 3위까지만 들면 됩니다. 철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위까지 올라만 가면, 3등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1위하고 점수 차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저갈 필요 없이 그냥 3위 안에 입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네, 3뱅크는 2점. 자, 네꼬네님 현재 2위네요. 2위. 자, 이거 거치고 참가하고 싶지 않았나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참가하면 경기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참가해서, 예, 6각을 5각으로 만드는, 내지는 5각을 4각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우, 네꼬님 초반에 2점. 아스리빈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또 이제 패턴이 달라지죠. 예, 경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아스카르드님 맞습니다. 네. 건재현님 어서 오십시오. 네, 3위까지 올라갑니다. 전반전은 1등 이야기. 저가 참가하는 것보다는 참가비 만원 더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하에 그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1시간입니다. 예, 오늘 결승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대략 예상 시간이 저녁까지 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라운드 후반전 60분 경기. 자, 다음 라운드부터는 45분씩 경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3위 안에 안착하고 다음 라운드에서는 1, 2등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자, 두들려치기. 아, 좋아요. 고민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5각이면은 보통 한 15이닝, 16이닝, 17이닝 정도거든요. 네. 때문에 토탈 전후반 합쳐봤자 35이닝이 좀 안 될 거예요. 30이닝 정도에서 35이닝 안에, 네, 경기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강수는 셀 수가 없어요. 아, 내추럴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5번 테이블이 이야기 있다는데 알고 있나? 우리 그래도 돼 그래 있는 건가? 한 시간 연장돼 있거든? 그래, 우리가 원래 그분들이 12시에 이야기인데. 네, 기다리라고 좀 다 했어. 다 했으니까 하고 썸네일만 바꿔주고 다른 거 할게. 아, 내추럴 라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마지 않는 제가 왔습니다. 농담입니다. 아, 자,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께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더블이나 횡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두께가 얇았죠. 키스의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두께를 무리하게 두껍게 써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당점이나 당점이나 속도의 조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프로님은 참가하실 수 있었는데 팀 조이의 리더로서, 예,
참가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팀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프로미님은 참가를 안 하셨습니다. 자, 압도적인 기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권영철님. 너무너무 잘 쳐요, 지금 오늘. 1등 권영철님은 2라운드 진출이 거의 뭐 확실치 된다고 보고 나머지 지금 남은 두 장의 티켓을 가지고 열렬히 싸우고 있습니다. 당점을 낮춰서. 나다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다나님 감사합니다. 한 선수께. 오, 빠져도 뭐 0.01mm 사이로 뭐 빠지죠. 네, 알겠습니다. 한지연 선수에게 음료수를 전달하겠습니다. 나다나님이 응원의 메시지까지 적어서 특별히 이렇게 했다. 현지은 화이팅 이래 적어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나다나님이 기운을 받아서 수많은 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네, 다음 라운드를 네, 무난히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패자전도 있으니까 뭐. 자, 리버스 엔드 공격 라인이 괜찮은데요. 속도만 살아주면요. 속도 그렇죠. 올라가 줍니다. 속도 아. 아, 낭만사냥꾼님 응원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동호인 내지 선수를 마음껏 응원하셔도 됩니다. 키스를 멋지게 빼줬는데요. 아이 유하님, 네, 어떤 질문 한 개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만 개를 하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얄깨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유나짱에게도 응원 화이팅 메시지랑 음료 한 잔 부탁드려요. 유나짱에게도? 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료수 별풍 몇 개죠? 예, 50개나 100개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구라보이님, 예. 구라보이님은 팬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팬가입까지 할 수 있는 특별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500개 하셔도 되고, 1000개 하셔도 되고, 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별풍선 만 개를 쏘았다. 저희 키스마크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얄깨씨, 얄깨씨. 예시 어이 응원 응원 유나짱 사랑해요 이래 적을까요? 네 그렇죠 유한님 지나가버리죠 유나 화이팅 사랑해 이렇게 적어줄게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적어가지고 얇게 심어. 유나 화이팅 사랑해. 아 진짜 빼요? 죄송합니다. 네 뺄게요. 네.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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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뺐어. 돼지꼬리 마크로 뺐어. 이렇게 빼야지. 돼지꼬리로 뺐어요. 시합에서는 당연히 턴이 넘추고 눌러야지 매너. 그게 지금 아직 그런 것까지 당구의 어떤 클럽에. 와우. 아 나이스. 와 저 넓은 구멍을 여러분. 와 너무 잘 쳤습니다. 아 너무 잘 쳤어요. 야, 힘든 상황에서 야 3위 싸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애. 그런 건데 유한님 그런 것까지 오늘 당구에서 보통 골프도 그렇고 당구란 것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시합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룰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인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합이다 이러면 정확하게 하셔야죠. 근데 일반 게임에서는 네, 딱 멈추면 누르면 좀 일단 데이터가 정확해지니까 하는 게 좋겠고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매너가 안 좋다 이러면 조금 그거는 조금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 얄깨신님 여기 조금만 이따가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네 조금만 이따가 지금 유나짱 테이블은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움직이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잠시만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짧아, 씨. 안 된, 아. 야, 출발하자마자, 아, 약간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오. 아, 요즘은 그런 것까지 보면서 상대방 매칭을 고려를 하는구나. 오, 제가 좀 미쳐, 야,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당구 문어가 조금 더, 아, 세밀화되고 데이터들이 요즘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예. 당구가 워낙 데이터화가 과학화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유아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자세하게 생각 못 해봤던 것들인데 속도가 공 있으면 더 길어요. 힘은 줄어들고 예, 부드러운 속도가 붙으면 조금 더 회전력이 발휘돼서 길어지죠. 네. 네, 속도하고 힘하고 저희 방송을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죠. 임팩트 힘은 임팩트 힘은 절제되고 속도가 붙으면 공이 무거워지고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네. 일단 개념을 저하고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힘과 속도는 다르다 이렇게 개념을 맞추셔야지 설명들이 조금 가능하고 이해가 편합니다. 아 당구사랑님 야, 초반에 약간 주춤하셨는데 후반에 잘 치고 있고 지금 네, 꽃내님도 아,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관심은 한지은 양이 이 남자 짝대기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야, 이 관심이 가장 크겠죠. 아, 근데 어차피 한지은 선수가 여기서 조금 더 세계적인 선수로 확실하게 발돋움 하려고 하면 이런 남자 아마추어들 강한 남자 아마추어들 상대로 예, 조금 내성을 길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한지훈 선수가 30점이고 용희주 선수가 28점인데 동네에서 정말 잘 치는 남자 선수들 30점만큼이 되느냐. 객관적으로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조금 더 강한 상대들을 상대로 경험들을 쌓아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상대들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세계 최고의 여자 선수 레벨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 최강의 여자 당구 선수라 불리는 크램펜하우어 선수는 남자 선수들을 상대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일반 동호인 30점보다 훨씬 잘 치거든요. 아, 그래도 여자 선수들이 30점을 놓고 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 자체가 야, 정말 대단합니다. 불과 몇 년까지만 전까지만 해도 여자 선수는 23점만 놓으면 잘 친다는 소리를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뭐 23점으로는 뭐 명함도 못 내밀죠. 지금 거의 지금 여자 최고 클래스 선수들이 스롱피아비 선수가 32점, 31점, 30점 이렇게 놓고 치고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28점. 자, 누가 뭐래도 우리 권영철님은 메타서 거의 득점을 이루어가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가락동 리어카프점의 조이 서바이벌 3 쿠션 이벤트 매치 첫 번째 라운드, 지금 한지연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벤트 매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빠지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는 다섯 명이서 경기를 합니다. 예.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이서 첫 번째 라운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왔어요. 속도를 높이고 임팩트 없이 짧게 들어가면 확률이 매우 큽니다. 예. 맞습니다. 태학종군님. 좋아요. 한지훈 선수. 분위기를 조금 벗어나서 지금 조금씩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3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3위와의 격차만 벌어지면 안 됐고, 팔이 좀 풀리는 것도 있고 치면 칠수록 풀리고 전반전에 공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확인을 안 누르시면 구라보이님 안녕하세요. 혹시 구라를 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한테? 아, 리버스 되돌아오기 공격을 시도했는데 회전이 약간 빠져버렸어요. 자. 현재 3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앵꼬님 0.764 준수한 앱으로 지금 3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시합에서는 여러분, 보통 서바이벌은 일단 자기 실력만큼만 치면 통과를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시합이다 이러면 자기 실력만큼 쳐서는 좀 다음 라운드 진출들이 좀 잘 안 돼요. 시합에서는 평소의 실력 이상을 조금 발휘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당구에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당구에 열정이 엄청나신 분들이 보통 이런 이벤트나 시합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보통 평균 보면 자기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기량들을 보여주셔야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조금 집중력이 좋고 큰 경기에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합을 잘해요. 아, 화려한 꽃중재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먹인, 자, 먹은 없습니다. 예, 파울 점수는 없습니다. 네.
야, 살짝 길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살짝 길었습니다. 야, 이게 안 맞네. 속도가 약간 살았구나. 자, 찬스. 옆돌리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뭐 하나 문제는 있긴 있죠. 너무 얇게 맞춰서 이렇게 오는. 약간은 뭐 세밀하다고 볼 수 있는 상당템을 보게 되면 키스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처리하면서 내려와 줘야 돼요. 자, 일적고 처리 잘 했는데요. 짧아지지 않게 안정적인 스트로크로 굿. 자, 붙지만 마라. 그렇지, 됐어, 됐어. 아무 문제 없어. 또 도막에 빨간 건 옆돌리기 들어가겠죠. 내 공이 이렇게 돼서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약해서 살짝 짧게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준 선수 실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공입니다. 지금 굿샷. 아, 그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신의 한 수가 맞습니다. 예, 저희가 타사 원래 스코어보드 판이 시브에 깔려 있어 가지고 그냥 그걸로 서바이벌 시합을 하려고 했는데 어우 불가능했어요. 이런 치수 핸디를 따로따로 입력하고 6명이서 경기를 하는 이게 프로그램이 안 돼 있더라고. 아, 그래서 큐스코한테 도움을 얻어 가지고 이 전부 오늘 큐스코를 15대 전부 다 빌려서 이렇게 저희가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큐스코가 후원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큐스코는 현장의 의견에 진짜 귀를 잘 기울입니다. 뭐 저희한테 뭐 저랑 친하다, 저랑 친하고 뭐 저희에게 도움을 줘서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현장의 움직임에, 현장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정말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근데 힘들, 그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맨날 밤새고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회의하고 짜고. 아, 자, 2위권을 굳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야, 내 꼰대님. 야, 시간은 절반 정도가 흘렀고요. 지금 권영철님 빼고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위와 3위 싸움이 엄청나게. 돼요, 돼요. 예. 스코어보드가 클럽에 깔려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여기서 쓰는 깔려 있지가 않거든요. 큐스코는 URL을 따가지고 장막이 깔릴 수 있는,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클럽에 기본으로 원래 깔려 있던 스코어보드가 아니라서 그래요. 원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저희가 깔아놓은 게 큐스코가 원래 깔려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돼 있지 않아가지고 보기가 좀 불편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라보이22님, 구라보이님 별풍선 10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안되시는데 힘들게 또 앵꼬님과 형전씨. 네, 알겠습니다. 네, 장군돌님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앵꼬님과 형철씨, 아, 앵꼬님과 형철씨에게 음료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꼬님과 형철씨 그리고 이 당구사랑님한테는 제가 사비로 제 당구사랑님한테 한 개 드려야 돼요. 이게 좀 그래. 예, 당구사랑님한테는 음료수 아무도 안 주고 다른 분들한테만 다 드리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당구사랑님께는 제가 예, 하나 예, 제 개인으로 한 개 드리겠습니다. 시합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시합인데 혼자만 음료수를 좀 못 받고 이러면 야 조금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못 받으면 조금 오씨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당점으로 분리각을 만들어서 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약간 어려웠어요. 유니콘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사랑님하고 꼰대님은 아 유니콘님 감사합니다. 아 유니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리기 얇게 나오나요? 와, 충분히 이븐 스트로크는 나와요. 간결하게 들어가고 속도는 살짝 높이고 와 좋다 좋아. 공 다루는 모습이 오히려 길 수도 있어. 와 저거 보세요. 하, 진짜 수준들이 대한민국은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당구 수준이 정말 하, 엄청납니다. 저 공을 저렇게 간결하고 하, 제가 상상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 저보다 완벽 더 완벽하게 치시는 참 어?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지? 자,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숨도 쉬기 힘든 시간들이 왔습니다. 아, 정말 여기서 1차전에서 첫날 경기, 첫날 1라운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가는 같은 선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 진짜 토요일 귀중한 주말 잠도 안 자고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여의도에 9시에 왔는데 첫 라운드에서 떨어진다? 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도 방송 경기. 어우, 오마이갓. 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야, 누군가의 두 명에게는 일어나야 되는 이 현실. 아 진짜 별풍선 100개로 살려 별풍선 1000개로 야 이 사람은 살려주면 안 돼요 이런 기능 없나 아 있었으면 그런 기능 안 살려야겠다. 별풍선 만개 쏘면 누구 살려주기. 야 진짜 잔인하다 잔인해. 진짜 시합 정말 잔인한 거 같아. 어제 팬더고 2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지은양도 한 잔 주세요. 서지 아빠님 아 거제 팬더고님 감사합니다. 네 거제 팬더고님 일단 접고 서지 아빠님 정태하고 익사사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서지 아빠님 정태 익사사 정태 익사사 정태 익사사 서지 아빠님 저거 서지 아빠님 님 선물 서지 아빠님 선물 서지 아빠 선물 선물 정 정태님 태님 화이팅 화이팅 익사사님 화이팅 익사사님 화이팅 팅 좋고 일단
거제표 운동부님 지은양 어? 선우 헐 헐 선우 와 말씀하시는 게 재밌고 유쾌하셔서 그렇지 않은데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다른 방송하고 혹시 저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선우님 예, 예, 칭찬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아 선우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야 수타 감독님 야 빨리 호진이 창호 오민이 떨어지면 빨리 보내 그래 내가 지금 음료수까지 배달하고 되겠니 아, 재밌어. 감사합니다. 자, 거제팸도곰님. 잠시만요. 금방 드리겠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 정태. 정태. 테이블에 정태님이 누구지? 옆 테이블에 정태님이 누구지? 얼굴 알아야 돼, 씨. 이름들 내 잘 모르는데 다 갑자기 머리 지진 나네. 자 살짝 끌어서 회전. 자 두께를 썼기 때문에 아 꾸뽀민 양은 현재 전반전에 1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회색 추리닝. 아, 맞다, 맞다. 저분이 정태님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사님하고. 오케이. 바로 옆 테이블이니까 저분들은 갖다 드릴 수 있겠다. 지금 정태님 치시거든요. 예, 치시고 나면, 예, 드리겠습니다. 대전, 어, 대전 맞죠? 백스윙이 약간 약해 보이는데. 자, 대전, 키스, 배제됐고, 나이스. 어! 한지훈 선수 3위로 올라갔네요, 여러분. 어, 나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제 오셨어요. 어,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나경님. 저희가 9시 반부터 방송을 했는데. 고누철 화이팅 잘하고 있어. 네, 권영철님 엄청나게 예, 열심히 치고 계십니다 지금 잘 치고 있습니다. 어 왔다고? 허허 우리 대표님께서 오셨구나. 자, 나이스. 수타 감독님 잠시만 카운터로 와, 여기 이 방송실로 와주세요. 네, 큐슨 대표님하고 잠시만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또 현장 격려차 또 우리 큐스코 대표님이 또 어 잠시만 방송 집중하죠. 야 정말 이거 긴장 손에 땀을 지네 땀을 져 내가 시합하는 것도 아닌데 야 정말 땀을 지네 야 저는 예. 야, 당구사랑님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 당구사랑님 이 중에서 연배는 가장 높으신 것 같은데 어 너무 잘 치신다.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야 앵꼬님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한지훈 선수 올라갔으면 좋겠고 잠시만 복근뉴스 내가 전해줄게. 박 대표님 봤지? 어 아니 못 봤어요. 어? 5분 뒤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단독 1위. 3위까지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예. 권영철님 현재 스코어보드판은 4번째. 나경님 어서오시오. 반갑습니다. 자, 한준현 선수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현재 3위네요. 3위 싸움. 내꼰대님도 지금 아직 몰라요. 터시머신님 어서오십시오. 보민이 잘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서바이벌은 또 전반 다르고 후반 달라가지고 딱 이렇게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 샌더스님 반갑습니다. 왜냐면 후반전에 순서도 바뀌고 받는 사람 공 주고 받는 것도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꾸님 좀 더 벌려놓고 싶을 거예요. 지금 한 80점 90점까지 좀 벌려놓고 힘 맞았어. 아, 지금 아마 용사분님 들고 나갔어요. 윤환장은 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참 가야 돼요. 옆 테이블에 처자는 용현지 선수입니다. 지금은 예,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일단 올라가야 돼요. 말 그대로 서바이벌. 내가 살려면 누군가 떨어져야 됩니다. 야, 이거 넣어치기. 이거 치면은 좀 점수 벌려놓겠는데. 그죠? 4명한테 8점을 받기 때문에 76점이 되죠? 상대방 점수들은 2점씩 빠지고, 나는 올라가고. 자, 까비. 구경, 놀러 오십시오, 예. 저녁까지 아마 결승전까지 끝나기 때문에 오늘. 알겠습니다, 손님. 자, 당구사랑님. 아, 일단 흰공이 좀 붙어 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의 800분 감사드립니다. 업버튼, 족발버튼 한 번씩. 야, 지금 거의 뭐, 800분이 먹고 싶은데, 아프리카 근데 족발버튼이, 업버튼이 100개가 안 돼요, 여러분. 족발버튼. 유튜브도 업버튼 한 번씩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 업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족발 한 번씩. 여러분이 많이, 예, 이렇게 성원해 주셔야지 또 2회 대회, 3회 대회 만들 수 있겠죠. 할트비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앵꼬님 아, 감사합니다. 탐나구기님 쉽지 않네요, 공이. 최대한 길게 뽑으려고 하셨는데 에버 3을 치던 권영철님도 현재 에버는 1.3 정도. 리버스 더블 형태죠. 오, 약간 꼬부라졌어야 되는데. 자, 한지현 선수 파울이 없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뱅크샷을 좀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파울과 먹이 없으니까. 3뱅크를 노립니다.
자, 지금 단독 3위를 굳힐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8점을 받으면 50점으로 올라가죠. 아, 좋아요. 먹은 죽방용, 맞아요. 파울. 아, 잘 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 3위를, 현재 단독 3위를 굳혔고, 14점 차면은 오각이기 때문에 3점만 치면 뒤집힙니다.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시간이 15분 남은 상황. 막 15분이면 대략 한 4턴 정도? 예. 네, 4턴 정도 돌 수 있을 거예요. 점수가 많이 나오면 3턴 정도. 오각이면 한 이닝에 보통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 2점. 자, 뒷심 발휘하고 있습니다. 등수 싸움은 어차피, 네, 결승전에서 지금은 올라갔는데 주력하면 됩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1, 2위만 올라갑니다. 1라운드만 3위까지. 1라운드를 통해서 전체 인원의 절반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한지훈 선수. 시간을 충분히 쓰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에,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사용 좋은 방법입니다. 아, 3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쫓아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타깝고, 그죠? 이미 1, 2, 3위 안에 드신 분들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자, 오픈 브릿지로. 아, 나이스. 2위로 올라섰네. 야, 4점을 치면서. 자, 이것도 넣어치기 가능할 것 같은데. 넣어치기, 머구리님 어서오세요. 넣어치기 가능하죠, 지금? 야, 요거 치면은, 상당히, 예, 좀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야, 5중 3. 이번 이닝에 받은 점수가 5중 3이니까 8점 24, 28점 왔어. 28점. 36점에서 지금. 맞나? 아니지. 5중 3. 3점 8. 8, 3, 24. 2. 8, 12. 8. 32점. 여튼 키스! 오, 아깝다. 자, 이제 내꼰대님. 남은 시계가 12분 30초. 자, 나머지 지금 모든 분들 다 점수대가 있기 때문에, 개인 하이런이나 뭐 이런 연타가 누구나 다 가능한 점수대입니다. 그래서, 시청이래. 속단하긴 좀 이르죠. 좀 길게 치실까요? 바로 키스의 위험이 있었지만, 자, 좋아요. 자, 꼰대님. 야, 권영철님은 그냥 뭐 저번부터 뭐 그냥 올라가 있었고, 내 꼰대님과 한지은 선수가 지금 나머지 두 분을 그냥 쪽발면서 지금 단독으로 2, 3위를 지금 하고 있네요. 아, 내 꼰세님이 단점. 왼손이 잘 안 된다. 예, 네, 맞습니다. 내 꼰대님 왼손 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자, 하지만 한 점 득점했고요. 남은 시간은 11분. 자, 아직 갈 길이 급해요. 자,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1차전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패자전으로 갈 수 있어요. 패자 부활전은 아니고 패자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패자전도 상금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넣어치기보다는 비껴치기 형태로 치네요. 아, 키스가 안 돼. 아, 저 사이로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아, 책은 뭐 책은 뭐 일도 아니지. 자, 인코님. 자, 시간이 10분이지만 하이런 10점 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5분 할 수 있어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 되돌려치기. 자, 권영철님은 뭐 여유 있죠? 근데 순위도 약간 중요할 수 있는 게 다음 라운드에서 이제 1위냐 2위냐 따라서 어느 조로 들어갈지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네. 높은 위치가 좋아요. 자, 바운딩인가요 지금? 야, 키스를 활용한 때야. 시간 끌기 좋아요. 아주 완전 재밌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 빵하고 사오셨다. 어, 그래? 감사합니다. 아, 저, 제가 저거를 더 잘해드릴걸. 와, 이거 뭔 일인가. 어떻게 한지훈 선수가 어떻게 여러분 2위로 올라섰어요? 아까 쓰리 가락 치고 나서 네. 올라왔구나. 쓰리 뱅크샷.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당구 동호인이라서 문화를 선사하면 쓰리 가락이 뭐.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큐스코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큐스코 오늘 또 현장 격려차에 또 대박이다. 순식간에 2등이네. 다른 분들 우리 동호인분들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준 선수 있으니까 네. 한준 선수 응원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굴 떨어지려고 할 수는 없고 야, 아, 저 노면서 보다가 아 지금은 잘 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완전 신난다. 야, 우리 한준 요즘 클럽에서 컨디션 좋거든요. 열심히 그리고 지은이가 네, 진짜 아, 내가 이 시합 대비해서 지은이가 아침 7시에 더 일찍 일어난대요. 요즘 기특하잖아. 아, 동호인은 이벤트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네. 아침 제일 일찍 왔어. 9시까지 왔어요. 아, 진짜? 네. 집도 먼데. 아. 오늘 공 치는 게 진짜 달라졌어요. 원래는 만만했는데. 아. 네, 대표님 당구 엄청 잘 치세요. 27점 놓고 치세요 지금. 26점 놓고 치세요. 26점. 네. 모범을 보이세요. 좀 아니, 핸디 좀 잘 놓고 치세요. 저는 딱 적정 핸디를 쳐요. 큐스코 자기가 큐스코 아, 핸디 만들어 놓고 핸디 딱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아, 회전 절제했어요. 됐습니다. 이것도 들어갔어요. 와, 회전력을 살짝 잡아놨죠. 미끌려서 우와. 오, 아깝다. 아, 야, 지금 완전... 7분 남았는데 81점. 오, 안정권이다. 그러니까. 3위 안정권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물어보신다. 탐라국이님께서 대학 전공을 혹시 어떤 거? 아, 저는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네, 히어로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방송을 처음 해봐서 이렇게 잘 채팅창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네. 편안하게. 자, 세워치기. 잘 쳤네요. 야, 권재민도 잘 올라가고 계시고. 야, 한준수가 0.888까지 올라갔어. 이러면 전반전에 에버가 0.1이었거든. 그러니까. 아, 전반전에 공을 너무 못 받아가지고 네. 다 남은 것 같더라고. 네. 국보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네. 좀 리셋 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민 중인데요. 이번 달 안에 좀 제가 방법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치신다 다. 아까 저 101점 치시는 분 전반에 하이런 12점 치신 분. 네, 네, 12점. 그럼 이제 힘을 좀 아끼는 거지. 어차피 1위 올라만 가기만 하면 되거든. 올라만 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세명하네. 야, 당구 사람도 엄청나게 잘 치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내꼰대님 뒷공이 조금 까다롭겠습니다. 그런가. 한지훈이 형이 전반에 엄청 고생했는데. 자, 남은 시간 5분. 이번 이닝 돌아갈 것 같고 다음 이닝이 아마 마지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자, 구멍은 지금 나오지 않고 뒤돌려치기를 충분히 무난... 어? 구멍으로 치시네. 바로 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네, 뱅크샷으로 치시는데 지금 승부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 흰, 흰 공이었구나. 나 노란 공 치는... 되돌아오기로, 예, 멋지게 치셨는데, 야, 이거 되돌아오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와, 어마어마하게 잘 치셨는데, 되돌아오기를. 야, 이런 것들이 앵꼬님 오늘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야. 이게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이 꼭 있어요. 네. 제가 어제 지은이 집까지는 아니고, 아주 가까운 전철역까지 제가 어제 딱 픽업해줬거든요. 10일까지 데려다 줘야지. 아, 이제 했는데 살짝 예매해서. 세대 세팅하는데 최고 5부로 설치하면 한 180, 170 몇만 원이거든요. 세당 500만 원 정도 뜨네요. 500만 원 정도 예, 듭니다. 탄다고기님 최고 5부로 설치하시면 모든 기능이 다 있는 예, 대한민국 최고의 당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카메라까지 다 세팅하면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예, 저한테 특별히 말씀하시면 한 제가 한, 예, 한 몇만원 정도 어떻게 한번 내가 노력해볼게요. 네. 그냥 카메라 한 대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로 보시면 한 4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인 카메라로 네, 하시면 한 390 정도? 예. 예. 버전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예. 예, 300만원 후반대부터 최고로 예. 하시면 한 500 정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클럽의 환경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될 거예요. 완전 영업 사원이네 내가. 야, 내가 더 잘하는데 엄청 잘 알지 내 가격대까지 네. 참. 저보다 더 잘하세요. 아, 그건 아니고.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3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 다 포함된 기능이니까. 네, 139만 원 정도, 139만 원입니다. 정가가. 제가 앉으니까 자꾸 이제 가격 질문을 하시는 민감한 질문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예, 대표님이니까 영업사원 따로 다 하니까 민감한 질문은 큐스코로 하시고 우리 경기를 집중하겠습니다. 네네네. 거의 마지막 이닝에 아, 한 번 더 돌아갈 가능성도 네, 있고요 지금 네. 장타가 나오면 아, 여기서 좀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자, 앵꼬님 당구 엄청나게 잘 치시는데, 오늘 경기가 정말 잘 안 풀렸습니다. 야, 그래도 에버 0.541. 정말 아깝게 멋진 공이 아깝게 많이 빠지셨죠, 오늘 앵꼬님. 마지막 큐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있어요. 스트로크 부드럽고요. 두께를 아끼지 않고 두께를 여유있게 쓰면서도 수구를 부드럽게 만들고 내공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아, 정말 당구 내용 좋아요. 이렇게 가만히 갖다 놓는 모습이 내용이 있죠. 네. 두께만 그냥 때리는 게 아니죠. 28점까지 1부인가요? 1부가 27점부터 1부요. 예. 아, 근데 1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1부를 1-1, 1-2로 나눴어요. 아. 예. 32점 이상은 1-1부, 1-2부. 예. 그래서 올라가서 만나요. 올라가서는 만나요. 8강부터는 다 섞여서 이렇게 됩니다. 자, 권영철님. 100점을 넘긴 권영철님 유나 예, 잘 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까지 켜놓고 예. 멋지게 치고 있어요. 예, 아. 자기 방송 켜놓고
마지막까지도 네, 잘 치고 이 친구 실력을 아는데 네, 평소 실력보다는 하여튼 훨씬 백분반이하고 있어요. 이분도 CV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고 CV에서 일하는 또 일도 해요. 알바하고 어. 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당구 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솔직히. 자 이번에 조금 가볍게 쳤고요. 현실적으로 한준수 선수는 빨리 칠 이유는 없어요. 그쵸? 체력도 네. 뭐 아끼고 지금 2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괜히 뭐 하면 새로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죠. 또 자만심을 가지고 빨리 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시간을. 예. 이거는 뭐 치사한 거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확정돼 있고 네.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아마추어하고 좀 더 달라요. 이 승부를 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충분히 쓰고 회전의 맥시멈 주고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자 이대로 끝났습니다. 예. 득점이 되고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득점이 되면. 득점이 되면 연습하는 시간이 되고 아, 아깝게 수가 먼저 지나가면 아, 자 이렇게 해서 권영철님, 넷꼰대님 그리고 한지은님 이렇게 세 분이 야 극적인 지금 승부를 펼쳐서 세 분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